세 번째 이야기. 곰돌이네 아빠. 아이가 친구에게 놀림당하고 풀이 죽어 있다고요? 곰돌이네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주세요. 우리 아빠는 헤엄 잘 친다. 개구리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달리기 선수야. 타조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무 잘 탄다. 원숭이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곰돌이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넌 아빠 없잖아. 원숭이의 말에 곰돌이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난 왜 아빠가 없어요? 엄마는 곰돌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내 속에 계신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거울을 보렴. 내 모습 속에 아빠 모습이 보일 거야. 곰돌이는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모습 어디에 아빠가 계신 걸까? 곰돌이는 눈을 부릅떠 봅니다. 혀도 쏙 내밀어 봅니다. 곰돌이는 자기 모습이 우스워 싱긋 웃었습니다. 그때 곰돌이의 웃는 얼굴 속에 아빠 모습이 보였어요. 사진에 있는 아빠의 웃고 계신 바로 그 모습 말이에요. 엄마, 커다란 아빠가 어떻게 조그만 제 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웃는 모습에만 계시는 거야. 이제 내가 크면 내가 걷는 모습에도 계시고 헤엄치는 모습에도 계시고 잠자는 모습에도 계실 거야. 곰돌이는 엄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엄마, 엄마도 아빠가 보고 싶죠? 자, 보세요. 곰돌이는 엄마에게 활짝 웃어보였습니다.